올해도 벌써 겨울과 봄을 지나 세 번째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잠시나마 나의 오감을 열 수 있는 곳을 찾아 밝기로 옮긴 이곳. 1960년대까지는 야산에 불과했던 이곳엔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5만여 그루의 대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경상남도 사천의 대박고을입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사이로 1.2km의 산책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비스듬히 비춰진 햇살, 살랑이는 바람에도 움직이는 대나무들을 바라보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지는데요. 무엇보다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서걱대는 댄잎 소리는 자연이 나에게 주는 큰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잠시나마 댄잎 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NGI 디비전 스타트업 비즈니스팀 이민수입니다. 여러분은 대나무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실까요? 곧은 절개? 사계절 푸르는 나무? 사실 대나무는 나무보다 풀에 가까운 식물인데요. 40일에서 60일이면 어엿한 대나무로 성장하여 그 상태로 60년에서 100년을 살곤 합니다. 곧게 뻗은 대나무를 고개 올려 바라보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댄잎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 여기 대박고을에서 직접 대나무를 보니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몸과 마음을 낮아지게 하는 성찰을 갖게 됩니다. 대나무는 좋은 영양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 보습과 미백 효능으로 건강한 피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의 수액은 화장품의 훌륭한 원료이기도 한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대나무 수액 채취 중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 회사 제품에 들어가는 대나무 수액이 다 여기서 채취하는 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대나무 수액 채취 시기가 따로 있나요? 예, 당연합니다. 이 대나무는 잎가리를 할 때 그때 수액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요 맹종죽이란 이건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 그다음에 이제 솜대라는 놈이 이제 6월 한 초순부터 말. 그다음 왕대란 놈은 이제 7월 달에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낮에 광합성 작용을 하고 나서 오후에 대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거기다 비닐을 씌워 놓으면 밤새도록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서 그것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나무 수액이 완성되는 겁니다. 대나무는 한때 금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생활에가 아주 밀접했는데요. 안타깝게 1980년대가 되면서 PVC나 철제의 대체제가 등장하고 수입산이 범람하면서 사실상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는 일반 나무에 비해서 아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일반 나무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뛰어나고요. 또 3년만 지나면 목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재입니다. 사실상 이 수액을 채취하는 과정 자체가 대나무를 살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환경을 살리고 남부 임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화장품의 원료로 수액을 납품하는 일을 아주 자랑스럽고 긍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박고을 건너편에 자리한 비봉내 마을로 이동하면 아늑하고 따뜻한 시골 풍경이 마음의 고향처럼 다가옵니다. 푸르름에 이어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신라시대의 사찰, 다솔사. 이곳은 병풍처럼 드리워진 앞산과 아담한 정각들이 그림처럼 눈에 그려집니다. 무지개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대포항 방파제 안쪽에 얼굴 조형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마음도 몸도 조금은 지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유연함과 속을 비울 줄 아는 겸허함까지 대나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천천히 느껴보면서 잠시나마 마음 한 공간을 비워볼 수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직원으로 직접 자연 속에서 화장품 원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대나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다른 어떤 곳에서 다음 원료가 기다리고 있는지 벌써 궁금해집니다.